KT가 르노 삼성 자동차와 함께 기가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지링크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링크는 르노 삼성의 신규 차종 더뉴 QM6에 적용되며 양산은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의 인공지능 서비스 기가진리를 탑재한 이지링크는 음성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니아 신나는 음악 틀어줘, 지니아 뉴스 들려줘 등 간단한 명령어로 다양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어도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원내비, 지니 뮤직과 같은 서비스가 구동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지링크는 내비게이션, 뮤직 서비스 외에도 팟캐스트, 실시간 음성 뉴스, 날씨 미세먼지 정보, 위키피디아 검색, 영단어 번역, 차량 매뉴얼 안내 등 총 11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능이 음성 명령으로 제어 가능해 주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 출시된 더뉴 QM6는 출시 한 달 만에 계약 대수 4,600대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미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지링크 출시를 기념해 데이터, 콘텐츠, 기본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